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공병호TV에서 내보낸 빚잔치 끝이란 방송을 보고 미국에 사시는 한 교포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의견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 해결에도 대단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남긴 댓글을 자주 방송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름달님이 남긴 의견입니다. 미국에서 50년 넘게 일하면서 매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스쿨 디스트릭트에는 애리조나주입니다.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공짜 음식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꼬박꼬박 보따리 음식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공짜 점심. 미국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하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안 됐습니다. 95%가 멕시칸 미국 시민들은 눈을 뜨고 제가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경우가 불법 이민자들의 자제분들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이고 공돈을 주고 또 조 바이든은 아이들한테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나라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한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싫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멕시코로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들이 공돈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고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의견은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50년 사신 보름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급하게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애리조나에 사시는 보름달님의 의견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이분의 의견에는 공짜 점심,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들, 불법 이민자 등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보름달님의 의견을 보면서 든 생각은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의 대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좌파적 경제정책이나 좌파적 봉지정책은 주로 물량 공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을 많이 풀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공통적으로 크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이나 빈곤이나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이 맡고 있는 역할을 등한히 혹은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는 의욕과 같은 것을 뜻하는 의지, 영어로는 will이라고 그렇게 하죠. 의지라는 부분입니다. 살려는 의지, 자립하려는 의지, 가난을 벗어나려는 의지, 빈곤을 벗어나려는 의지,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의지 등과 같은 정신적 영역을 대부분 좌파 정책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소홀하게 다루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아무리 돈을 풀고 지원을 하더라도 자신이 혹은 어떤 집단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그런 지원은 대부분 의타심을 조장해서 가난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도록 만들고 마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글을 읽으면서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한국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돈을 풀어서 돈을 지원해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럴수록 좀 더 나랏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리를 좀 더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반대가 부작용에 대해서 반대가 많겠지만 한국은행의 발끈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찍어서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공론의 장에 등장하게 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해온 방식을 미뤄보면 이런 무모한 일들이 대부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국가 채무 비율이 1977년도에 32%에서 2019년도에 229%로 치솟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뿌려도 정부가 뿌리는 돈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언발에 오줌을 누는 꼴이 되고 맙니다.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 이런 의지의 복원이나 의지의 복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나라 돈을 투입하도록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그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구잡이로 뿌린 돈은 절대 증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당대와 그 다음 세대에게 빚으로 전가되게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아직도 투표권이라는 정치권, 정치적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는 세대들에게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빚을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떠넘기는 일을 뻔뻔하게 하는 지금 세대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자식이나 자기 직계 같으면 절대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의 복원이나 의지의 복구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지와 의욕과 이런 부분을 복원하거나 복구시키는 데는 돈이 그다지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현명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